자, 요번에 우리가 볼 거는 항이 4개짜리. 항이 4개짜리가 이렇게 이제 항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 요런 스타일. 항이 이렇게 4개가 있게 되면은 앞에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풀던가 요렇게 하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잘안 되면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풀던가 잘안 되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세 개, 한개 묶어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종류별로. 아무튼 이런 걸 수업하기 위해 지금 시작했어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갑니다. 얘네는 여기 두 사람씩 묶어 가지고 한번 계산하기로 마음 먹어 봤어. x를 꺼내면 y 빼기 1이고요. 여기도 빼기를 꺼내면 y 빼기 1이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y 빼기 1입니다. 여기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x제곱이랑 빼기 4랑 4를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x 빼기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x 빼기 2와 y를, x 빼기 2와 y를 이렇게 놓고요. 네,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이렇게 놓는 거죠.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듯이 문제를 푸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처럼 생각하고, 요거처럼 생각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세 개, 한개 묶으면 잘 풀리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야. 두 번째가 세 개, 한개 묶으면 잘 풀리는 스타일이라는 뜻이야. 자, 또네 문제 더 연습할 건데. 준비됐나? 자, 두개 묶으면요. A를 묶으면 B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뒤에 두 개도 묶으면요. B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B 더하기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A 더하기 1을 이렇게 적어 놓아요. 그게 다고요. 여기도 x가 공통의 인수라서 x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빼기 y 더하기 z 있죠? 빼기 y 빼기 z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 빼기 z가 공통의 인수이므로 x 빼기 1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으로 아마도 요거는 이제 이 분홍색끼리 서로 묶어주고 여기를 묶어주면 잘될것 같아. 이거는 그냥 눈치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눈치예요. 이거를 서로 계산하면 y를 꺼내면 x제곱 빼기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꺼내면 x제곱 빼기 4가 되죠. 여봐, 딱 잡히죠, 그죠? 이제 x제곱 빼기 4를 이렇게 묶어놓고 y 마이너스 1을 해놓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분해가 되니까 잘 이렇게 할수 있죠. 끝. 됐니? 자, 여기는 이제 x제곱, 아, 아니구나. 여기 마이너스 y제곱, 8y, 16을 묶고 x를 따로 묶으면 어떨까 싶어요. x제곱 빼기 하고 y제곱 빼기 8y 더하기 16을 해주면 y 빼기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x와 y 빼기 4를 x와 y 빼기 4를 이렇게 두 개를 다 이렇게 담아 놓고 한 번은 더하기를 하고 한 번은 빼기를 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x 더하기 y 빼기 4 이렇게 x 빼기 y 더하기 4 이렇게 됐니? 자, 몇번더 할까요? 이번에는 얘는 뭘까? 글쎄, 얘는 뭐지? 여기 보세요. 이게 세개 묶고 빼기 16 따로 묶으면 이건 잘 풀릴 것 같아. 왜냐하면 이두 개가 x 빼기 2y의 제곱이잖아요. 이건 4의 제곱이고 x 빼기 2y 더하기 4 x 빼기 y 빼기 4를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됐니? x 마이너스 2y가 이렇게 있고요. 한 번은 플러스 4, 한 번은 마이너스 4. 그렇게 하는 거죠. 4의 제곱이니까. 아, 이 모든 행동은 a제곱 빼기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입니다. 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알겠니? 그렇게 생각해 주라.